안녕하세요, 슬롤입니다. 저 얼마 전부터 몇 년 전 글씨를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한결같이 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유독 그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셔가지고 댓글을 이제 하나하나 차곡차곡 봤었죠. 그래서 그 중에 달려든 댓글 중 하나가 뭐였냐면, 대체 뭐라고 쓴 건가요? 요 말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달렸던 댓글이 뭐냐면 맥주 글씨체인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맥주 글씨체로 맥주 브랜드 이름 다시 써보기. 자, 오늘 글씨 쓸 글씨체는 뭐냐면 고딕이라고 하는 글씨체고요. 위스키나 와인 같은 데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소주나 뭐 이런 술들을 보면 서예로 글씨를 많이 쓰잖아요. 해외에서도 특히 주류,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정통을 다져온 그런 술이다라는 이미지를 풍기기 위해서 고풍스러운 옛 글씨체로 쓰는 거죠. 그중 하나가 고딕이라고 하는 글씨체입니다. 자, 예를 들면 마침 작업실에 제가 술을 좋아하진 않는데 작업실에 들어온 선물인데요. 보세요, 여기 디아블로라고 하는 글씨체 있죠? 요게 고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씨체로 오늘 쓸 거예요.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하이트 이런 글씨체가 요런 거니까 저거 맥주 글씨체네 라고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런 게 고딕이에요. 근데 이제 두꺼운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꺼운 글씨는 전부 고딕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 중세시대에 쓰여졌던 글씨체를 고딕이라고 합니다. 요건 예거마이스터라고 하는 술이죠. 그래서 예거마이스터라고 하는 요렇게 볼드하게 직선 위주로 쓰여져 있는 요 글씨도 고딕이에요. 작업실에 있는 술인데, 작업실에 술이 왜 이렇게 많지? 자, 여기 보면 이거 볼드 하잖아요. 지금 두껍지만 얘는 고딕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한글로 얘기했을 때는 두꺼우니까 이거 고딕이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얘는 고딕은 아니에요. 중세시대에 쓰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건 뭐 폰트를 얘기할 땐 볼드한 거긴 하겠지만 서체로 이야기할 때는 중세시대에 쓰인 글씨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쓸 펜은 타일러사에서 나온 패러렐 펜이에요. 만년필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립으로 따지면 납작립이 있어요. 그러니까 펜은 여러분들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뾰족한 립, 하나는 넓은 립 이렇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볼펜과 마커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건 마커류의 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넓은 립에 매직 있잖아요. 매직, 넓은 립 매직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카트리지를 끼워서 쓰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 뭐 쓸지 하나씩 조금 찾아볼게요. 자, 처음은 이거다. 정말 여러분 이거죠. 올 한 해 이름 하나로 엄청난 피해를 봤던 맥주 회사, 요걸 쓸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이미 고딕이네요. 근데 요거를 제가 알고 있는 글씨체로 다르게 바꿔볼게요. 저는 이 텍스토라 고딕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고딕이 몇백 년 쓰여졌기 때문에 종류가 엄청나게 많고 유럽 전역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도 독일에서 쓰여졌던 프락투어 위주의 고딕체를 쓰겠습니다. C는 저는 넓은 형태의 C를 좋아해요. 그래서 타원의 형태로 C를 써줍니다. O는 여기에 아까 각지는 형태였으니까 저는 살짝 동그란 형태로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른 글자의 분위기에 맞춰서 나머지 글자들을 하나씩 써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글씨를 되게 가까이에서 보잖아요. 근데 이게 제품화되거나 이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멀리서 볼 거예요. 이 정도에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글씨를 글씨만 볼 때와 글씨를 여백과 함께 볼 때의 이미지는 되게 다르기 때문에 뭐 연습을 해놓고 여러분들 글씨를 멀리서 볼 수 있는 연습을 해주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하이네켄 쓸게요. 일반적인 느낌의 그냥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글씨체인 것 같아요. 근데 H는 제가 고딕의 H를 되게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별로 안 예쁜 것 같아. 저 H는 고딕을 안 쓰겠습니다. 자, H는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H 형태로 써주고 나머지는 아까 보셨던 그런 글씨체의 고딕으로 써줍니다. 그리고 K는 약간 포인트를 잡아서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형태로 써줬고요. 나머지를 마무리합니다. 하이네켄은 이렇게 쓸게요. 근데 H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자, 이 부분을 너무 많이 피니까 차라리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세리프를 채울게요. 이게 더 난 것 같아.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하이네켄 회사라고 하면 한 요 정도의
장식을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이렇게. 이건 제가 쓴 하이네켄이고 이거는 원래 있는 하이네켄입니다. 칼스버그라는 맥주 있지 않나요? 칼스버그는 브랜드가 고딕이 아니네요. 얘를 한번 써볼게요. 요 로고의 느낌 그대로를 조금 살려서 써봅시다. 기본적으로 쓰는 방식은 앞에 썼던 방식과 같고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글자들과 다르게 비다음의 여백을 거의 주지 않아서 더 예스럽게 써줍니다. 요 부분을 조금 길게 이렇게 뺄게요. 오늘 길게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얘로 연결을 하는 거죠. 나중에 조금 모자란 부분은 컴퓨터 작업하면서 조금 다듬으면 되니까 이렇게 쓰면 나쁘지 않죠. 그쵸? 이렇게 칼스버그 하이네켄을 사진을 하나 찍고 사진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진을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색을 좀 만져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색조를 먼저 만져줘요. 그래서 채도를 먼저 확 낮춥니다. 밝기를 조금 두고 채도가 낮은 상태에서 곡선을 좀 만져요. 그래서 연구를 쫙 올리고 안부를 싹 연구를 싹 끌고 가면 요 정도로 해서 주변부가 안 보이죠. 저는 선택을 눌러요. 자동을 누르고 이것들을 클릭해 줍니다. 물론 뭐 선을 다듬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은 러프하게 이미지만 볼 거니까 그냥 눕기 따듯이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내서 복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리뉴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데 보면 자글자글 하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면서 리터칭 해주시면 돼요. 자, 그냥 두기 밋밋하니까 사진을 하나 추가합시다. 약간 얘를 흰색으로 바꿉시다. 훨씬 더 잘 보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생각한 것보다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두 개를 묶고 약간 너무 튀니까 불투명도를 조금만 이렇게 되면 너무 튀잖아요. 그래서 불투명도를 살짝만 낮춥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프리미엄 퀄리티라고 하는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걔를 폰트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 퀄리티 이렇게 하이네켄이라는 브랜드 자체의 간격이 좀 없으니까 얘를 이렇게 간격을 더 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문 캘리를 쓸 때 연습할 거리가 없으면 이렇게 로고 리뉴얼 해보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연습하실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재밌었길 바래요. 글씨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재미가 되게 없거든요. 써놓고 보면 나는 만족하는데 재미가 없는 컨텐츠라서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신선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글씨를 한 번이라도 더 쓰시는 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고 끝까지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